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마을의 식수원이었던 이 샘물은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었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생명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변했지만 샘물만은 그 자리 그대로 수백 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조도에서 조도대교를 건너서면 상조도에 닿습니다. 상조도 북쪽 끝에 자리한 여미마을. 이곳에도 뿌리 깊은 믿음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섬 사람들이 당제를 올리던 마을의 당숲입니다. 옛날 고려 때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이 당나무 두 개를 선친 할아버지들이 챙겨서 여기다 띠를 하고 이쪽으로 지금 축대만 남아 있습니다. 저 돌. 그런데 추려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당제를 그 추려하면은 고기도 잘 잡고 배가 편안하게 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인 자리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전통이 됐지만 어부들에게 당숲은 여전히 신성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기 전 당숲에 들러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여미마을 어부 김현민 씨. 오늘 그이의 일터는 톳 양식장입니다. 40여 년 전 원양어선을 탔던 그는 손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손으로 바다 나가 고기 잡는 험한 일부터 톳 가꾸고 수확하는 일까지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이거 씨앗입니다. 다음에 자라. 예. 여기 노란 거 아니십니까? 이파리. 물살 좋은 조도 바다에서 나는 톳은 칼슘의 왕으로 명성이 높죠. 요즘은 파종한 톳이 잘 자라도록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씨앗이 이렇게 노랗게 나오나 말입니다. 여름을 보면은 피로가 풀리고 야, 잘 살았다. 기분도 좋고. 때론 두렵고 험난하지만 땀 흘린 만큼 돌려주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덕분에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켰으니 이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각 곡식이 주인 발소리를 듣고 큰다고 자주 와서 보고 관리하고 그리고 수확의 50%가 바로 관리에 있습니다. 종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달까지 하면 어른들 윤곽이 보여요. 종묘가. 그럼 아 내년 2012년 또 텃 생산으로 이제 톡방이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바다에 살아야 돼요.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고 할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묵묵히 섬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조도를 세상의 극치로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일지 모릅니다. 아, 벌 주워 먹었지, 뭐. 아, 그거 들었네. 오! 제가 갈매기 드려.